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동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동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이 오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홍색 공항기가 지차게 흘러지고 있는 비행장에는 동포의 애정과 통일의 연기를 안고 달려나온 각계층 수도 시민들이 응집해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시에서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중간 비행장에서는 구름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함성을 진감했습니다. 위대한 민족 대단결의 경륜으로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성스러운 역을 앞당겨 나가시는 정의하는 김정일 동지를 몸 가까이 배치된 국민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원본 비행장은 축승선으로 설레었습니다. 10시 30분 남측의 북한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환영목이 올리는 가운데 군용들은 꽃다발을 흔들면서 남측의 북한을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 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최재보부의장,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김국철이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김영선비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윤혁 법의장, 조선사회민당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기타 당정권위원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책임위원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습니다. 김영선비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용의정대는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행하였습니다. 영일병 대장 대자 차민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서열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회담은 7.4 북남공동 성명에 천명된 동풍의 상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사회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약간연합하는 데서 도난적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인 계기로 민족 자체적 노력으로 통일 성업을 연결해 나갈 최소한 의지를 파시하는 중대한 사명으로 됩니다.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을 평양시내 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가 연못동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기분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흔들며 온 연도가 끝없는 감격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타에서 내린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기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되는 우리민의 뜨거운 진정의 마음인 양 수도의 거리마다에 펼쳐진 화려한 꽃바다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경외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 해단결 5대 방침을 강력한 투쟁의 무기로 받아하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이 김정일 동지의 소리에 굳이 뭉쳐 반드시 북을 통일하려는 일심 단결의 대화법입니다. 화폭을 보며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경외하는 김종일 동지의 인간 사랑의 인격 정치, 방법 정치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예로부터 교양 팔경의 하나로서 금수강산 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자랑하며 재벌과 더불어 자기의 모습을 더욱 빛내는 보상문. 한나라 한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 유구한 역사와 순박한 위풍양속을 꽃피우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듯 가슴아픈 중단의 비극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경외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큰 애정을 안고 격성을 터치는 만세의 환호 소리는 대승문 앞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종님께서 이식성상 한일의 혈전 말린 문보라 총말리기를 제쳐오신 그 피오린 사업자욱에 새겨진 조국광국의 리념도 대승광장에서 온 교례게 하신 호소도 갈라진 조국이 아니라 통일된 국왕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개선의 그날부터 언제나 남육당을 잊지 못하시며 수많은 조국 통일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시련에 온갖 신뢰를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갈라져 사는 민족의 아픔을 한 몸에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분.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 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 통일을 위해 그런 마음 뜨신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통일을 위한 애국위협에 한생을 바치시었으며 중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조국 통일을 위해 역사의 침체를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 부부의 수령님의 한승의 로고가 빗댄 조국 통일 위협을 실현하는 것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자신의 순관 사명으로 임으로 간주하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조국님의 생존의 영혼을 풀어드리고 조리에게 대회된 조국을 선물하시려는 것이 경의하는 김동일 동지의 절대 불변의 의지였습니다.